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나요? 저도 지금 요즘엔 진짜 일하기 싫을 정도죠. 밖에 나가면은 너무너무 더워요. 밖에 나가서 일 한번 하고 오면은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한번 하죠. 물을 한번 흠뻑 견지고 에어컨 앞에 앉습니다. 딱 씻고 나와서 에어컨 앞에 앉자마자 또 일 전화가 오면은 아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. 너무너무 덥습니다. 그러나 벌써 이제 입추도 지나고 가을이 시작이 되었죠. 우리 그 음력이라는 그 절기, 음력에 맞는 그 절기는 정말 정확하거든요. 이 계절은 정말 그 절기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입추가 시작됐으면은 이제 가을이죠. 입추가 시작되면은 저 땅 밑으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. 이럴 때 방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면은 허리 아파요. 조심하세요. 자, 지금 저기 화물차 위에 있는 저 직육면체 저 돌을 아까 화분 치운 곳 있잖아요. 그 뒤로 넘겨 놓을 거예요. 지금 가끔 간혹 가다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이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죠.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 동영상 보면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잘 뭐 안 보이잖아요. 자, 그렇습니다. 지게차가 이렇게 안 보여요. 이렇게 안 보입니다. 조금 과장은 됐어요.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죠. 있지만 정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많이 뭐 다 가려져 있잖아요. 시야가 앞에 마스트 두 개 서 있고 기둥 두 개 서 있고 또 이렇게 호스 기둥 따라서 호스 다 돌아가 있고 체인 있고 유압 실린더 있고 앞에 보일 수가 없죠. 제 동영상이 답답한 게 아니라 지게차의 시선은 이렇습니다. 간혹 가다 제가 이제 그 캠을 저 앞에 지게발이 잘 보이는 곳으로 전진시켜서 배치할 때도 있어요. 그러나 이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카메라를 노출시키면은 너무 또 모자이크 할 일이 많거든요. 이 지게차라는 게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.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카메라를 위치시키면은 너무 모자이크 할 일이 많아져요.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동영상은 짧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요거 솔직히 돌 하나 내리는데 한 10여 분 걸립니다. 긴 시간 아니잖아요. 동영상도 그 정도 올려드리는데 이 시선, 시야, 지게차의 시야가 이 정도예요. 뭐 이것보다 썩 좋진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게차 위에 앉았다 하면은 이제 이것보다 좀 덜 답답한 것은 좌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좌우 문을 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좌우는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동영상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거든요. 근데 이제 동영상에서는 좌우가 없잖아요. 좌우가 없으니까 물론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지게차 왼쪽 오른쪽이 조금 보이죠.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 동영상보다는 조금 덜 답답합니다. 그러나 뭐 많은 차이는 없어요. 이렇게 안 보이죠.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밖으로 내밀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이용하죠. 지금 보시면은 모니터 많이 보이잖아요. 양쪽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모니터 작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. 안 보일 때는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제 이 돌이
그 난간을 넘겨야 돼요. 난간을 넘어서 내렸을 때 그 난간에 지게발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줄자로 아마 재고 계실 겁니다. 이게 뭐 솔직히 정말 간단한 작업 같지만 또 조심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. 자, 이제 저 돌을 바닥에 놓고 정해진 위치에 놓고 지금 이 돌을 들고 가고 있는 슬링바를 풀어야 되잖아요. 저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. 저걸 바닥에 놔버리면은 돌에 저 슬링바가 깔리게 되잖아요. 그럼 저걸 어떻게 빼겠습니까? 또 다 빼는 방법이 있죠.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이곳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네, 맞습니다. 성당입니다. 성당. 자, 돌을 이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뺄 것인가.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. 오늘 작업하는 그 포인트. 자, 내려놓고 나면은 분명히 저 바가 슬링바가 돌에 깔릴 거 아니에요? 뭐 끊어버리나요? 그것도 아니죠. 끊어버리더라도 거기에 저 바가 있으면 안 되겠죠. 자, 요것을 이제 어떻게 빼내느냐, 저 슬링바를 어떻게 빼내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저 바가 밑에 있음으로 해서 바닥과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. 그 틈에다가 조금 더 얇은 이것은 이제 화물차에 주로 결박을 하는 그 바잖아요. 저 바를 그 틈 사이로 넣습니다. 그래서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. 조금만 집어넣죠. 조금만 집어넣고 살짝 들 거거든요. 살짝. 밑에 우리가 처음에 돌을 들고 들어갔던 슬링바를 뺄 수 있도록 살짝만 들어주죠. 살짝. 뭐 이게 또 사실 끊어질 수도 있죠. 조심해서 살살 들어야 됩니다. 자, 저거 들므로 해서 저 슬링바가 빠졌죠. 자, 이번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빼느냐. 이 바는 굉장히 얇은 바였어요. 얇은 바기 때문에 그냥 지게발에 한쪽을 걸고 당겨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냥 들면 돼요. 지게발에 걸고 들면은 스르르 빠져버리죠. 슬링바보다 더 얇은 가는 발을 집어넣고 든 다음에 슬링발 빼내고 저것은 이제 지게발을 넣어서 지게발로 들어버리면은 쉽게 빠져버리죠. 자,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였죠. 그리고 이제 요 화분 원위치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죠. 지게발은 쇠로 되어 있고 저 화분 같은 경우는 도자기 또는 플라스틱이거든요.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잘 깨져버립니다. 저 흙이 저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저게 무거워요. 손으로는 꼼짝도 안 할 정도예요. 지게발을 살짝 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깨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업이지만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지게차 작업은 언제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작업 여기서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.